이 시간 본문을 보시기 전에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을 우리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각자의 성경으로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황금 유리라고 널리 알려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까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은 다른 사람에 대한 대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보게 되는 마태복음 7장 6절은 자기 자신에 대한 대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마지막 7장 6절로 11절은 하나님께 대한 대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7장 1절로 5절 그 내용이 비판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대접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바깥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한다. 그렇다면 그것도 일종의 그 사람에 대한 대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기회가 되면 음식을 잘 대접한다. 그것도 역시 그 사람에 대한 대접은 대접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대접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의 인격과 지위에 손상이 될 만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아는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대접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끊임없이 폭로하고 비판하고 다른 이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정의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더욱 된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분위기에서 정확하게 확인도 안된 말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이나 약점을 잡으면 그것을 그냥 퍼뜨리기만 해도 그것이 믿는 자로서 결코 바른 일이라 할수 없겠는데, 그냥 퍼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부풀려서 과장합니다. 게다가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본질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약점을 들추어내는 것 이런 유의 일은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방금 읽었는데요. 후반부에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구절이 반복되고 있죠? 참소하던 자, 참소하던 자,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탄을 대표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여기 후반부만 다시 보시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랬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들, 우리 형제들, 비록 부족한 면이 다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일일이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쫓겨났다. 이제 마지막 때 참소하던 사탄은 완전히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을 혹 듣게 되었을 때그 말을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또내 마음을 잘 지켜서 그런 말에 동요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저 그런가 보다. 이런 말도 있구나.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말로 궁금하면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말 듣기를 좋아하고 함께 말을 섞고 심지어 확인도 안된 그런 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고 그것이 바로 사탄의 일에 속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에 가정에 하나님 나라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노아의 아들 함이 제일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함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다른 형제들, 샘과 야벳에게 바로 가서 우리 아버지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함은 아버지가 그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서 그것도 벌거벗고 인사불성이 돼서 누가 왔다 가는 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는 그런 모습에 너무도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형제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혹 보게 될까봐 내가 제일 먼저 발견해서 다행이다. 다른 사람이 혹이광경을 보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서 즉시로 아버지의 허물을 자기가 잘 덮어드렸을 것입니다. 함이 그랬다고 하면 모든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았었겠는데 함에게는 그런 중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형제들에게 말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함의 모습에 진노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함과 그의 후손을 저주하셨습니다. 반면에 샘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즉시로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아버지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인데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혹이라도 잃게 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어 드리고 황급하게 방을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셈과 야벳의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근원을 기록한 책입니다. 노아와 이세 아들들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기뻐하는 죄성이 있다. 그뿐 아니라 그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비방하기 좋아하는 죄성도 있다.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이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다른 이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자는 벌을 받게 된다. 이것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허물을 들추어 내고 비방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필요하면 다가가서 사랑으로 건면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최고의 대적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 6절로 11절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대접과 하나님께 대한 대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자기 자신에 대한 대접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우리 본문 6절 본문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기 자신에 대한 대접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대접 첫 번째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이것은 다른 말로 거룩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대접 첫 번째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할때 성자가 거룩할 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개에게 던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는 무엇인가? 우리 신명기 2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기가 번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여기 앞에 부분에 창기가 번돈 그리고 개 같은 자의 소득이 병행되어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그래서 개는 음란 방탕한 사람을 특별히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랬는데요. 거룩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음란 방탕한 사람과 어울리면서 음란 방탕한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본문 6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는 음란 방탕할 뿐만 아니라 물고 찢는 습성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하고 방탕한 자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같이 죄악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더럽게 되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찢겨지고 상하게 된다. 그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요즘 잠언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며칠 전까지 우리 잠언 7장을 보면서 음녀의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지금은 잠언 8장을 보고 있고 잠언 7장 전체가 한장 전체가 음녀의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몇 구절만 한번 같이 읽으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잠언 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므로 음란 방탕한 이 세상, 음녀와 같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을 미혹하는데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한다. 참 듣기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고운 말 그런 말로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에 후리는 말로 꿰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죄악 세상이 음란하고 방탕한 세상이 그 죄를 같이 짓자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얼마나 참 처량한 모습입니까? 젊은이가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음란한 죄에 빠지려고 따라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은가?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다. 도살을 당하는 소가 곧 죽으려고 딸려가는 것과 같다.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계신 것이죠. 이어지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같으니라. 얼마나 섬뜩한 표현입니까? 필경은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죠.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결국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영적 자유함을 다 잃어버리고 사탄의 포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으로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여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0절을 17절을 보았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앞에서는 우리들은 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18절, 고린도전서 6장 18절인데요.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이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다른 죄와 구별해서 특별히 음행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무슨 값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 그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기를 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끔찍하게도 위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열심히 운동도 하는 것입니다. 또 여자분들은 화장도 하고, 예쁘고 아름답게 꾸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최고의 대접은 무엇인가? 나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거룩한지 바로 알아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나의 몸과 마음인데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나인데 나의 몸과 마음을 함부로 내던지지 않는 것입니다. 음란 방탕한 이 세상 가운데 내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더욱 깨끗하게 잘 지켜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위하는 최고의 대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하는 대접 두 번째 두 번째는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내게 주신 진리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진리를 버리지 않는 것이다. 자, 본문 6절을 다시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다음에 말씀했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 보실 것은 너희 진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진주가 아니고 너희 진주이다. 너희 진주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나에게 주신 나에게 깨닫게 하신 진주와 같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나에게 깨닫게 하신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욱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 이렇게 말씀했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얼마나 이참 비싼 진주인지,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그 하나하나의 가보치가 극히 값진 진주만큼 세상에 하나 있을까 말까한 그 진주만큼 귀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리의 말씀 한 말씀을 참으로 깨닫게 되면 그로 인해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것처럼 마음에 깨달은 진리로 인해서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너무나도 값진 진주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하고, 그 진주 하나하고 바꾼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 그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소유를 혹 잃어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순교자는 어떤 사람인가? 순교자. 이 순교자는 진리의 말씀 한 말씀을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더 가치 있게 그렇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한 말씀하고 자기의 생명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내가 깨달은 이 말씀만은 결코 버릴 수가 없다. 이것이 순교자의 정신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많이 부족해서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고 해도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것만은 점점 더 깨달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너무나 쉽게 내버리지 말고, 내게 주신 말씀 잘 간직하고, 어찌해서든지 이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더욱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성도된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셨지요. 돼지는 무엇이나 잘 먹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잘 먹는 것, 그것이 돼지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먹자주의, 먹자주의가 돼지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육신주의, 육신주의, 또 물질주의, 그리고 현세주의, 이것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먼저는 먹자주의라고 그랬죠? 당장 잘 먹고 내 배가 부른 거 그것이 최고다. 그래서 그것은 육신주의이기도 한 것이고요. 또 물질주의, 현세만 생각하니까 현세주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영생을 얻은 천국 백성이 금보다 귀한 진리의 말씀을 순간의 쾌락을 위해, 순간의 욕심을 위해. 순간의 이익을 위해 양보하고 쉽게 버린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 버리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23장 2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간단한 말씀이지만 참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사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팔지는 말며, 진리를 사기는 사지만 진리를 팔지는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땅에서는 진리와 맞바꿀만한 가치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사기는 사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산 진리를 다시 팔지는 말아라. 가령, 다이아몬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그런 다이아몬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나한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나 배가 고픕니다. 한 이틀 굶었습니다. 배가 너무나 고픕니다. 그러면 그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가지고 마트 가서 사람 포대기하고 바꾸고 오겠습니까? 혹 모르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잘 모르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정확하게는 몰라도 어느 정도만이라도 알고 있다고 하면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세상에 하나 있을까 말까한 진주 하나에 비유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우리가 그 가치를 사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천국에 가야, 아, 이게 이렇게도 귀한 것이었구나. 아마 어느 정도 알게 될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진리의 가치를 안다고 해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가치가 있다.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한 것처럼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아라. 잠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게 있는 진리를 팔만한 이유가 팔만한 조건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잘하려면 쌀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비쌀 때 사서 쌀때 팔면 그것은 장사 못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마치 지천에 널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우리들에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오늘도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우리에게 건강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이렇게 자유롭고 평안할 때, 진리의 말씀이 지천에 널려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천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바로 이럴 때, 부지런히 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말씀을 더욱 사모해서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듣고 말씀을 내 안에 잘 새겨두고 잠시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말씀만은 버리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힘써 순종하며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런 인생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인생, 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이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칭찬과 상급과 큰 영광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진리의 말씀 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기회를 세상에 다 빼앗기고 혹 소유하고 있는 그나마 말씀마저 쉽게 내던져버리고, 먹자주의, 육신주의, 물질주의, 현세주의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인생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고, 잠시 이 땅에서는 혹 육신적으로 큰탈 없이 지나갈지 몰라도, 종국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털이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책망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말 잘 대접하는 것이 무엇인가? 값비싼 옷을 입는 거, 값비싼 음식을 먹는 거, 그거 다 아닙니다. 진리의 가치가 그런 것들과는 비교도 할수 없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데. 잠시 이 세상 사는 동안 진리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또한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대접하는 일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대접을 우리가 보았고요. 이어서 이 시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대접은 무엇인지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을 잘 대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내게 주신 진리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이 몸과 마음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나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 나아가고 또 내게 주신 진리의 말씀 그렇게 쉽게 내던져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고 지켜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위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진리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참으로 귀하게 여겨서 쉽게 내던지지 아니하고 마음에 더욱 잘 간직하고 잠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진리를 사고서 팔지 아니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